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고등학교 수학동아리 림입니다. 저희는 이번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수학체험전 행사에 텐들런 페인팅을 주제로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체험 소개 영상과 분석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펜듈럼 페인팅에 대해서 설명드릴 유준석, 박예원입니다. 펜듈럼 페인팅의 현상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무늬로 전향력이 작용하여서 생긴 무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할 때 생기는 일종의 반사력입니다. 전향력은 코리올리힘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회전체의 표면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좌표계에 따라 현상이 조금은 다르게 관측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극점에서 던진 두 물체를 지구 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지구 밖 우주 관찰자의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지구 위 관찰자의 시점에서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전향력을 받아 운동하는 반면 지구 밖 우주 관찰자의 시점에서는 물체가 시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시점 자리가 지구 자전에 의해서 B점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관성, 가속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라는 가정에 의해 지구 위 관찰자에게는 가상의 힘 전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향력으로 인해서 진자의 운동이 달라지는데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푸코의 진자라고 합니다. 푸코의 진자는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기 위해 도입된 진자입니다. 이 진자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일정한 진동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뀌면서 돌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체험 역시 이러한 진자의 움직임을 아크릴 물감으로 표시하여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내용이 체험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원하신다면 체험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푸코의 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코의 진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코리올리 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물체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위치 벡터 R'과 R은 각각 고정계 및 회전계에서의 T 반지름 벡터이고 라지알은 고정계에서의 회전계 원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 R 벡터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Fix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 좌표계에 대한 값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각속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지므로 아래의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고정 좌표계에서의 R벡터의 변화량은 회전 좌표계에서의 R벡터의 변화량에 다음의 항을 덧붙여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수립하였던 식을 고정 좌표계에서 T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의 식이 나오는데 이를 다시 된 위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한 수식을 다음의 문자들을 이용해서 정의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 정의한 수식은 고정계에 대한 전피의 속도, 고정계에 대한 회전계의 원점의 속도, 회전계에 대한 전피의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좌표계에서의 F는 MA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항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아까 구하였던 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좌표계에서의 두 번 미분 값은 즉 가속도로 속도의 한 번 미분한 값과 같으니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논리로 위식의 두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므로 힘에 대해서 F는 MA를 다시 수립하자면 아까 보았던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전 좌표계 위에서 바라보는, 즉 지구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F는 M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야 하므로 이를 다시 정리하면 위와 같이 정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들의 의미를 알아보자면 F는 고정 좌표계에서 작용하는 힘임을 알 수 있고 검은색으로 밑을 친 항들은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의 선형 가속도와 각 가속도에 대한 항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뒤는 원심력, 그 뒤에는 코리올리 힘을 의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올리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렇게 하여 체험 소개 및 분석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체험 순서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체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가정 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많은 A4용지를 깔아놓고 그 위에 캔버스를 설치합니다. 설치한 후 캔버스를 기호에 따라 붓으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꾸미면 됩니다. 이때 시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자유롭게 꾸며도 좋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임의의 색 두 가지를 사용하시거나 별도로 가정이 구비되어 있는 물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공된 끈을 짧게 잘라 주사기의 윗면에 붙입니다.
이를 다시 끈으로 묶어서 위로 올려서 고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주사기에 아크릴 물감, 물풀, 그리고 물을 각각 20ml씩 1:1:1의 비율로 섞습니다. 용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실에 매달아 적당한 높이의 끈을 고정시키고, 고정시킨 주사기를 일정 높이까지 실이 헐렁하지 않게 올렸다가 살짝 밀어주며 놓아서 주사기가 타원 모양으로 진자 운동을 하게 만듭니다. 운동시킨 주사기에서 아크릴 물감이 흘러나와 캔버스 위에 그려집니다. 완성된 펜듈럼 페인팅을 멋지게 꾸며서 집안에 전시해 봅시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페인트가 옷에 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너무 세게 돌리면 비닐 밖으로 페인트가 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세기로 주사기를 돌려 펜듈럼 안테를 만드시면 됩니다. 또 물감으로 하는 체험에만큼 흘릴 것을 대비하여 휴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액의 정성이 적절한지 A4에서 확인을 충분히 마치신 후에 캔버스 위에서 본격적인 체험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체험을 마치셨나요? 이번 체험을 계기로 수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에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고등학교 수학동아리 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